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AMD 르누아르 CPU가 장착이 된 노트북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페러스 G15 제품이고요. 실제로 2020년이 되자마자 바로 AMD CPU의 출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린 그런 기분입니다. 제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페러스 G15 모델은 그래픽카드에 따라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먼저 RTX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된 제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모델명은 제페러스 G15 GA502 IV AZ018입니다. CPU는 르누아르 제품이죠. 라이젠 R7 4800HS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DDR4 32기가, 3200MHz가 듀얼 채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2060 Max-Q에 VRAM은 GDDR6 6GB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SSD는 NVMe 1T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며 NVMe 추가 슬롯 1개를 지원해서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sRGB 100%의 색재 연유를 가지고 있고 240Hz의 높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고사양 패널이 적용이 되었으며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76A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품의 무게는 2.1kg으로 가지고 있는 사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제페러스 제품인 만큼 제품의 무상 서비스 기간은 AS 2년을 지원하고요.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79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GTX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된 제품도 있습니다. 상세 모델명은 제페러스 G15 GA502 IU AZ063입니다. CPU 등 전체 사양은 동일하며 그래픽카드의 사양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Ti Max-Q에 VRAM은 GDDR6 6GB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69만 9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제페러스 제품이기 때문에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르누아르 시리즈의 대표주자죠. R7 C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R7 중에서도 TDP 35W짜리인 R7 4800H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HS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ASUS에서 독점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GB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죠. 32GB가 16GB는 메인보드에 납땜이 된 인베디드 방식이고요. 추가 슬롯 1개에 16GB가 장착이 된 최고 메모리가 다 장착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액이 많이 뭐 싸졌기 때문에 저렴해져서 뭐 32기가를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최초부터 32기가를 장착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SSD 같은 경우도 1테라를 기본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메모리 금액이 많이 싸져서 SSD라든지 메모리랑 뭐 이런 부분을 좀 높은 스펙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높은 스펙을 장착을 한 만큼 이 제품은 또 AS가 2년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실제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RTX 2060 Max-Q가 있고 GTX 1660 Ti Max-Q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세 스펙이 다른 만큼 또 제품 모델명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제품 모델명을 보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품의 상세 모델명이 GA502 IV AZ018이라면 여기서 GA의 G는 ROG 시리즈를 의미하고요. A는 AMD CPU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502의 제일 앞에 5라는 숫자는 15.6인치를 의미하고요. I는 CPU의 코드명입니다. 이번 르누아르 CPU를 의미하고요. V, 이 자리가 그래픽카드의 코드명입니다. V가 붙어있으면 RTX 2060, U가 붙어있으면 GTX 1660 T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자리 AZ는 패널의 스펙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AZ는 240Hz 패널에 장착이 된 제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뒷자리 땡땡땡 이 숫자는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이 뒤에 숫자가 다르면 제품의 메모리나 SSD 그리고 CPU 등 이런 사양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매하실 때 참고해서 상세 스펙을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델명은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사실 모델명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영어랑 숫자랑 막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고 뒤에 뭐 AZ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뭐 EV, ES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델명만 보시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품 외관 모습이랑 확장 포트랑 내부 사진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판의 ROG 로고는 기존의 빨간색 LED는 사라지고 크롬 도금 로고로 바뀌었고요. LED 라이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관 포트를 보시면 좌측과 우측에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는 USB 3.2A 포트가 두 개, 켄싱턴 락이 하나 있고요. 좌측에는 전원 단자, 인터넷인, RJ45 포트, HDMI 2.0 포트가 있고요. USB 3.2 포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USB 3.2 Type-C 단자는 디스플레이 포트 역할을 해서 그래픽카드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PD 충전을 지원을 하죠. 마지막으로 오디오 단자는 3.5파이의 4극 단자입니다. 키보드는 기존의 제피러스와 같이 10키리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백라이트는 흰색으로만 들어옵니다. 내부를 보시면 쿨러의 히트파이프는 기존의 다른 제피러스 제품들보다는 다소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열전도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이고 게임 구동 후 냉각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배터리는 76W시의 기존 제피러스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가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에 검정색 테이프가 있는 부분이 메모리 슬롯입니다. 16기가 3200MHz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6기가는 메인보드에 납땜이 된 인베디드 방식입니다. SSD는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여분의 슬롯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상세 스펙도 봤고 외관 모습도 확인을 했고 메인보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성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시네벤치 R20과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까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랑 오버워치까지 돌려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제품의 테스트는 RTX 2060 Max-Q가 장착이 된 GA502IV AZ018 제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0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인텔의 i7 9750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3728점으로 인텔의 i9에서도 잘 보기 힘든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구동 중 최고 온도는 86도, 구동 온도는 68도에서 74도 사이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는 2764점, 그래픽 스코어는 14657점으로 RTX 2060 Max-Q인 점을 감안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점수인 것 같습니다. 전체 점수는 13701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오버워치에서 옵션은 프리셋 값으로 놓고 프레임만 풀어주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최고 프레임이 180에서 평균 165 프레임 정도를 거의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티어링 현상도 전혀 없고 그래픽카드가 보내주는 프레임을 모니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게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거의 80도 초반을 유지하면서 약간은 높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RTX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약간은 열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하거나 스로틀링이 걸리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초반에는 130에서 140 프레임을 유지하고요. 낙하산 강화시에는 80 이하로 순간순간 떨어지기는 했었습니다만 게임 구동 시 평균적으로 90 프레임 정도는 나왔었고요. 떨어질 때는 70 중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게임 구동하면서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을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하니까 온도는 88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약간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인텔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 정도면은 사실 안정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게임 구동 후에는 열이 배출되는 통풍구가 위치한 바로 위쪽으로는 열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에게 열감이 전달되거나 뜨겁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발열에 대한 부분은 추후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상세히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럽죠. 실제로 벤치마킹 점수 상당히 잘 나오고 게임할 때 프레임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잘 나오고 온도도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 와 이거 진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만큼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제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감탄했던 게 팬톤 인증 패널은 진짜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화질을 확인하러 가시죠. 영상을 보시면 각 색상이 상당히 잘 표현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쨍하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색의 색감이 확실히 표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영상에서도 색의 구분이 잘 되고 뭉그러짐이나 색 번짐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테스트하면서도 이 영상이 이렇게 색감이 화려했나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 제품 뭐 스펙도 좋고 성능 잘 나오고 제피러스 제품이니까 무게도 가볍고 화질도 팬톤 인증 패널을 가진 만큼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이 지금 입고가 됐고 아래쪽 구매 링크를 제가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를 따라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품 구매하시면 바로 발송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제품은 아마도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고 제피러스 G14 제품이랑 G15 제품이 있고 터프 제품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스펙을 비교해 봤을 때좀 뭐라 그래야 되죠?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금액대로 나온 제품은 이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음 제품들 터프 시리즈라든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제가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